배도 약간 안 보여. 배클럽이 아니 먹어보고 싶은 건데 내 배꼽이 궁금한 거야? 배꼽이 궁금해. 아 근데 나 살 많이 빠져가지고 키우면 진짜 거의 키우면 진짜 거의 엄청 날씬해. 안녕하세요. 아 너무 피곤했나봐. 진짜 엄청 잤어. 안녕하세요. 그냥 거기서 그런 거 있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배그가 어떤 패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우리가 어디까지 공개해도 되고. 여러분 배그 무료화는 다 들었지? 그게 완전 올 무료화가 아니라 무료화를 하고 경쟁점만 약간 따로 구입을 하는데 기존에 나처럼 구입을 했던 사람은 그대로 되는 이제 그런 무료화 그런 얘기도 먼저 듣고 그치 핵 어떻게 이제 고쳐지는지 그런 거 얘기하고 내가 핵 얘기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막 핵에 대해서 많이 준비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다 듣고 나는 솔직히 좀 많이 올 줄 알고 신청을 했거든. 왜냐면 조금 중요한 자리라고 약간 그런 얘기도 듣고 해가지고 아 파트너들이 좀 많이 오겠구나 그래서 근데 거의 BJ들이 3-40명 왔어. 3-40명 왔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게 나랑 사태랑 뚜바비? 밖에 없는 거야. 펍지 직원분들이 아 걸프님 오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 저도 제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면 나도 아, 사실 내가 거기 왜 앉아있는지 나도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너무 멀잖아. 근데 나만 멀리서 온 게 아니라 부산에서도 오고 막 제주도에서 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좀 그런데 처음 간 거라서 사람들이 그 직원분들 사진 찍어달래 사진 두 장 찍고 또 상도 주시더라고. 근데 나는 너무 좋은 게 상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싹 다 주고 다른 나는 걸어 그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걸어다니는 보너스 상을 받았는데 집에 가져오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상 받았냐면서 우리 엄마에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보여줄게. 상을 하나씩 하나 보여줄게. 그 상 받은 거에서 부상으로 감사패도 줬는데 감사패 안 열어봤어. 이거 이렇게 가지고 걸어다니는 보너스 상 이따가 읽어줄게. 이거랑 그냥 가운데 나 항상 얘기했지만 이거 다 없거든요. 난 약간 좀 미니멀 라이프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런 게 늘어날수록 조금 약간 아 어떡해. 이것도 엄청 무거워. 하나당 이게 무거운 거 두 개를 받아가지고 여기 감사패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들 문구를 궁금해하시던데 귀하는 배틀그라운드 파트너로서 다양한 컨텐츠 활동 과정에서 게임뿐만 아니라 코코 레오와의 다양한 혈투를 통해 팬분들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상을 수여함. 하여튼 우리 고양이하고 레오도 같이 상을 받았네요. 아 이거 진짜 무겁거든. 이거 진짜 내가 진짜 엄살이 아니라 님들 내가 진짜 아팠던 게 엄살이 아니라 이거 진짜 무거워. 아령해도 될 정도로 무거워. 그래가지고 이거 상이랑 같이 이거 사면 그 쿠폰 망코인이면 님들 얼마지? 망코인이면 100만원이야? 10만원이야? 망코인이랑 같이 크리스마스 카드 받았고 거기서도 내 얘기를 한번 언급하더라고. 파트너들한테 내년부터는 약간 조금의 소정의 코인이나 막 아이템을 좀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걸뿐님처럼 이렇게 돈을 쏟아부으시는 파트너들도 있다면서 BJ들 30명 있는 데서 걸뿐님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막 미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시뻘해져가지고 뽑기 두 번에 게임 컴퓨터가 날아갔다고? 저번 M4에다가 미니 합치면은 250만원? 이거 우리 엄마가 영상 보면 머리 다 잘려. 그리고 더 웃긴 게 내가 저걸 들고 오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때 이 상을 봤는데 너무 청천벽력 같은 거야. 왜냐면은 나는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의 그 힘도 안 들이기 위해서 옆으로 매는 이만한 가방 하나 메고 그냥 갔단 말이야. 양손을 자유롭게 갔어. 나는 뭘 드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가방도 드는 가방을 안 사고 항상 매는 가방을 사. 그렇게 갔는데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주니까 이제 그냥 멘붕이 온 거야. 그냥 그 상황에서 그걸 받아서 나와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로비에서 로비에 사람 많은데 로비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핸드폰으로 내 차 예약하고 있었어. 이렇게 너 혹시 나가가지고 근데 이것도 안 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이렇게 짐을 들고 양손으로 들고 이렇게 막 걸어 나오니까 트위치 스트리머분 몇 분이서 어 걸뿐이 이거 빼시고 가셔야 된다고 이거 가지고 이거 메고 집에 뿌 이거 메고 집에 뿌 했어. 내가 난 또
뭐가 이렇게 많았나 했더니 이제 공통적으로 줬던 거는 굿즈라는 거 보니까 약간 좀 마우스 패드 정도 길이가 되긴 한다, 그치? 이렇게 이렇게 뭐야? 안에 이렇게 뻑이랑 UAG랑 너무 UAG 보니까 생각난다. 언니랑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앞에 SUV라는 그 단어가 기억 안 나. 언니한테 언니 저 앞에 UAG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SUV가 입에 잘 안 붙어. 그리고 짜잔, 이건 뭐지? 컵 같지 않아? 컵? 맞네. 어, 이거 좀 예쁘다. 응? 예쁘다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얇은, 난 입대는 부분 얇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 가지고 약간 에너지 드링크 컵 같은데? 이건 좀 예쁜데? 그리고 이렇게 크롭티. 그때 봤다고 얘기했던 크롭티를. 어, 맞아. 나 이 후드티였나? 이런 거 나 실제로 준다 그랬는데. 줬나?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래. 그래가지고 내가 4번 골랐거든? 4번이요? 크롭티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가 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괜찮으시죠?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잘 어울리시겠죠. 30대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30대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너 지금 강퇴해줄까? 아니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들이 크롭티라고 해서 좀 기대를 한 것 같은데 그치 옷도 크고 이게 앉으면은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가지고 배도 약간 안 보여. 배 크롭이 그냥 밖에 나가서 입을 때도 그냥 이렇게 입는 거야. 그냥 바지 아니 여기까지 오는 바지 입고 바지가 좀 어피치라 좀 그렇긴 한데 붙는 거라고 상상하고 봐. 그치 보통 크롭티가 원래 이래.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받을 때부터 크롭티여도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크롭티 하니까 무슨 여기까지 오는 줄 아는 것 같아. 아니 뭐 보고 싶은 건데 내 배꼽이 궁금한 거야? 배꼽이 궁금해. 아 근데 나 살 많이 빠져가지고 키 쭉은 진짜 거의 엄청 날씬해. 아니 좀 내가 살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 그래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다음 얘가 좀 무거웠어. 아 나한테 이거 메고 가라는 거야. 이거 뒤로 매진다고. 아 나한테 이거 메고 가라고 하시는 거야? 아니 그건 도저히 내가 그건 할 수 없다고 가지고 왔는데 나는 안 갖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갖고 싶어 하던. 아 내가 단한 달라고 한 적 없는데 님들이 자꾸 올 때마다 얘기하니까 나한테 챙겨주시잖아. 나 이렇게 3등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어디 이사 가면은 그 어디지? 약간 팬트리 안쪽에다 한 줄 딱 정지해야겠다. 탑 선풍기랑 보급이랑 상패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리액션 할 때 첫판급으로 리액션 하면 되겠는데? 얼굴 안 보이니까. 아 근데 내가 떠들니까 내 귀로 소리가 너무 울려. 역시 머리가 큰 거였군. 키키키키. 아 머리가 큰 게 아니라 지금 엄청 올라해. 엄청 안에서 남아. 뭔 소리야 머리가 크다니. 왜 잘 어울리는 거지? 왜 잘 어울리는 거지? 잘 보이기는 해. 잘 보이는데 그거 쓰니까 역캠에도 될 것 같아요. 아, 뭔 소리야 이걸 쓰고 어떻게 방송을. 삼두개 걸보라고 떠나요. Made in China? 방송국에 올린 사진 보면은 너무 무겁잖아. 이거죠. 내가 너무 막막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언니한테 보냈어. 내가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 너 터미널 도착하니까 진짜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아, 꽃다발은 엄마가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꽃다발 엄마가 해줬는데 근데 이렇게 가져가. 님도 집이 이렇게 많았다니까 진짜. 이거 가지고 한쪽에 꽃다발이랑 여기다가 그 뭐지 상패 그 상이랑 집어넣고 한쪽에는 삼투기랑 간식까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할까봐 내가 다 찍어놨어. 야 서울에서 택시는 어떻게 타냐? 이렇게 안에 간식해가지고
간식도 집에 오자마자 뜯어먹고 갑시다. 오늘도 놀러 가볼까 없는데 오늘 진짜 오프닝이 엄청 길었다. 입을 한 시간을 털었네. 나 원래 이런 거 약간 성향이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